안녕하세요. 워팀벅TV 임윤희입니다. 오늘은 저기 가까운 데서 실한 찔레선이 있어서 좀 따왔는데요. 꺾어왔는데 이제 이거를 한번 데쳐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걸 꺾어서 껍질을 벗겨갖고 먹었는데 이 가시가 꽤나 딱딱하죠? 딱딱한데 데치면은 그냥 부드럽습니다. 가시가 꽤나 딱딱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물을 먼저 좀 끓이고 있고요. 물이 끓어야 이제 이걸 데치겠죠. 또 물도 차가운 물도 미리 닫아놓고 데쳐서 나중에 또 차가운 물에 담궈야 되기 때문에 네, 물이 끓고 있습니다. 이제. 예, 네, 이렇게 집어넣어서 네, 좀 딱딱하니까 꽤 데쳐야겠죠. 이 참 몸에도 좋고 맛도 괜찮습니다. 사실 어릴 적에는 먹을 게 없어서 이런 걸 학교 갔다 오면서 꺾어가지고 막 껍질 벗겨가지고 막 씹어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는 사실 감기도 한번 걸리지 않고 컸었죠. 참 이런 걸 많이 먹어서 그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게 데치니까 가시, 뭐냐, 붉은 빛이 돌던 가시가 그냥 파래지고 지금 물이 지금 붉은 빛이 돌죠. 그 물이 이렇게 데치니까 그 붉은 빛이 여기에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데쳐서 부드러부드러해진 거는 먹어야죠. 다른 나무로 데치면 그 색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이거는 색깔이 좀 변했죠. 참 누가 보면 별을 별거 다 먹는다고 그러겠지만 사실 몸에 좋은 거라 먹죠. 거의 다 데쳐져 가네요. 탁 한번 뜨거우니까 얼른 건져서 찬물에 담궈서 식혀야죠. 우리 두근두근 이제 부드럽게 데쳐졌고요. 아주 부드럽게 데쳤습니다. 잘 데쳤습니다. 이제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야죠. 바구니에 받쳐놨으니까 물이 빠지고 나면은 한번 맛있게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찔레순 데친 거에 맥주를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찔레순 삶아버리니까 가시가 부들부들하죠. 이제 초장도 한번 찍어 먹어보고 초장은 초장 맛이네요. 맥주 한잔 먹고 이제 집에서 직접 담근 막장을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손으로 잡고 먹어야 되는데 막장을 찍어서 역시
막장 찍어 먹는 것이 더 낫네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찔레순 드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저는, 그냥 끄고 맥주 마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